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죽전은 참 춥군요. 그리고 오늘은 한번 시간이 좀 남아서 당국대를 좀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어요. 가다가 막 몸개그 하는 거 아니야? 가다가 몸개그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말을 내가 중국어로 한다는 건 못하고요. 니하오? 따자하오? 으이씨. 아, 머리 왜 이래? 와. 근데 진짜 나 졸업하고 이렇게 그 캠퍼스를 돌아다닐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죽전 되게 일찍 온 덕분에, 물론 일찍 오는 대가로 저는 지금 나갈 때를 대비한 교통카드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죽전역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 죽전역까지 걸어가야 돼. 죽전역까지 걸어가야 되고요. 참 걸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걸어갈 수 있을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 내일 미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뭐냐, 지금 머니가 별로 없어. 되게 오랜만에 온다 여기. 아이씨, 오는 쩌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외국인들한테만 말 걸까? 좀 다른 길로 들어가볼까? 아, 이쪽은 막혔. 일로 올라가면 되나? 저기 멀리까지 한 바퀴 돌기에는 좀 거시기 해요. 으슥한 길로만 가고 있어. 아니, 이게요, 여러분들. 야,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길거리 안 보여. 일단 그리고 오늘 날씨 안 좋잖아요. 날씨도 안 좋고 시험 기간이고 2단 콤보죠. 에이, 2단 콤보야. 오호, 눈사람이네. 아, 저번 담배 피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담배 피고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네요. 19금은 걸 수가 없잖아. 아, 저 눈사람 찍고 싶은데. 약간 좀, 아, 말 걸어볼 사람이 없네.
어쨌든 어디로 올라가 볼까? 다음에는 저 사람들 갔다. 저 사람들 갔으니까 눈사람 옆으로 눈사람 옆으로 눈사람한테 마스크를 씌워놨어. 응. 지금 여기 눈사람 보면요, 요 위에 핫팩 마스크. 눈사람도 미세먼지를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눈사람은 안 죽을 것 같은데, 그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아. 야, 괜히 이 날씨에 목요 산책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하긴 뭐 한국어로도 당국대 교과를 내가 못 외우는데 내가 뭐 중국어로 교과를 모르겠어요. 못 부르지. 일단은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지? 응. 15시 29분. 아직 좀 시간이 있지? 아. 와. 아이고, 허리야. 다른 날 시간을 내야 되는 건가? 어쨌든 추워라. 와, 아주 혹한기. 그냥 혹한기가 따로 없죠. 퇴계도서관. 아, 저 안에 편의점이 있구나. 하지만 저 안에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주진 않겠지. 에이씨, 죽전역까지 걸어나가야 돼요. 이따가 아이씨, 춥다는 표현이 중국어로 뭘까? 아이고 힘들어. 지금 제가 좀 그 페이페이 중국어하고 좀 그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어차피 저 요 학교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여기 계단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가 계단밖에 없어요. 올라가기가 힘들어. 중국어로 인터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눈이 내린 데다가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시험기간이어가지고 학생들이 길거리 없어요. 날씨도 안 좋고. 일단은 오늘 플랜은 실패. 플랜은 실패한 거. 플랜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좀 그래도 돌아는 다녀볼게요. 아이, 힘들어. 와. 아니, 어떻게 뭔가 인터뷰를 할 만한 정도의 인원이 없어요. 날씨가 문제야. 날씨도 문제고, 지금 시험 기간인 것도 문제야. 와. 손이 얼어붙고 있어요. 셀카봉을 쥐고 있는 손이. 여기에는 던킨 도너츠가 있죠? 여기서 근데 던킨을 사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항상 내가 여기 죽전에 와서 여기 당국대 던킨 올 때마다요,
재고가 없어. 보통 여기는요 한 저녁 5시쯤 되면 재고가 없어요. 아예 저녁 5시쯤 되면 여기는 재고가 없는 동네예요. 충전이 안 돼요. 그 일반 길거리 동티니언들 밤늦게까지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그 여 학교 앞에 이삭도시트도 있는데 거기도 한 8시면 끝나. 코스 ABC? 다음번에 저기서 밥 한번 먹어야 되겠다. 방학기가 때 운영하려나? 그리고 세계중앙도서관. 또 뭐가 날리고 있어요. 아 지금 헌혈차가 왔네. 아 헌혈차 인터뷰를 할 수가 없고. 아니면 그러면 또 나보고 헌혈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나 간도 안 좋은데 간 때문에 헌혈 못해요 지금. 간 수치 안 좋아가지고. 34분이지? 한 아직 10분 정도 시간 있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좀 여유 시간이 있어요. 자, 헌혈 누구나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헌혈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아요. 저처럼 간이 안 좋으면 헌혈을 못해요. 잠깐만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와우, 참 이 한 바퀴로 도는데. 와, 교내 학생회관이고요. 와, 저긴 길이 미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대학원 70주년 기념관? 70주년 기념관? 1947년 개구 아니 1947년에 개교했는데 아직도 70주년 기념관이 안 지어지면 이거는 아니 2017년 완공 목표를 만들어야 됐었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참 현장을 좀 아 미끄러. 여기가 이제 산 위에 올라와서 얘가 어떻게 보면 정상에 있는 버스 정류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에 막 음악대, 미술대, 뭐 아르테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교수 임직원 신용대출? 아니 교수가 아니야. 글쎄요, 내가 교수였으면 이렇게 방송을 안 하겠지. 이게 참 뭐해요? 아이 눈부셔. 그리고 아 단국대의 상징이죠 곰. 하지만 저는 우두사를 먹어본 적은 없다는 거. 우두사를 먹어본 적은 없고요. 저거 마을버스 얼마인지 요금이나 받아야겠다. 왜냐면 나 이따가 그 현금 결제해서 죽전역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아 현금 1,100원이야? 씨. 아니 100원짜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를 900원으로 깨야 돼? 뭐 그러네요. 그렇다고 학교 매점 가서 저기 그래도 학교 매점이 그냥 매점도 아니고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 편의점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는데 100원짜리를 바꿔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 뭐 500원짜리 뭐 하나 사서 뭐 바꿔달라고 하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고. 아 매점 갔다 갈까? 얘기 나온 김에?
하지만 저는 일단은 도서관 매점은 못 들어가요. 도서관은 학생증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당국대 학생증을 집에 딱 두고 왔어요. 학생증 안 갖고 왔어. 뭐 그렇고요. 니하오. 아무도 안 봐. 빨리 내리가자. 이제 내려갈 시간밖에 없다. 아이고, 그냥 한번 올라온 걸로 그냥 만족할 수밖에. 네. 씨, 인터뷰라도 따야 되는데 인터뷰도 못 따요. 아, 저거 주차장 셔틀? 저거 학생들만 타는 건가? 잠깐만, 저거 공짜로 탈 수 있는 건가? 공짜로 탈 수 있는 거면 그러면 타겠는데요. 공짜로 탈 수 있는 거면 타겠는데 학생처럼 보이잖아 내가. 아니면 말고. 에휴, 일단은 내려갈게요. 내려가면서 걸어 내려가야지. 그 페이페이 중국어 페이니 학원이고요. 아씨, 손이 얼어. 당국대 마지막 헌혈 봉사활동 4시간 인정. 하지만 저는 헌혈을 한 적이 없죠. 간이 안 좋아서. 저는 그 사회봉사를 한 큐로 끝냈어요. 그 사회봉사 이론교육 이런 거는 그 좀 예전에 들었고, 제가 사회봉사를 뭐 했었냐면, 근데 저는 사회봉사를 4학년 1학기 때 했어요. 4학년 1학기 때 제가 4학년 1학기 때 한번 그 제가 원래는 수업을 주 4일을 다녔는데, 그 4학년 1학기 때만 제가 수업을 주 3일로 줄였었어요. 그때만 수업을 주 3일로 줄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머지 이제 한 날을 비잖아요. 그래서 그때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때 봉사활동을 해서 뭐, 그래서 봉사를 한 큐에 끝냈죠. 한 학기에. 딱 그 사회봉사는 딱 그 한 학기 정도의 시간 딱 투자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한 큐에 끝낼 수 있어요. 진짜 한 학기 동안 매주 꾸준히 사회봉사하면 그냥 그 졸업 이후에 필요한 사회봉사 다 채울 수 있더라. 저 뒤에 학생들이 돌아다니길래 그냥 누나 환영해요. 아, 맞아. 버스들은 일로 돌아가요. 네, 버스들은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는 이유가, 여기를 그 직활광을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게 평지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언덕이에요. 여기가 국정 캠퍼스가요.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한, 스키장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 직선길이 한 스키장으로 한 중급에서 상급자 코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중급에서 상급자 코스 생각하면 돼요. 진짜 눈 쌓여 있을 때는 진짜 중급자 상급자용이야. 그냥 상급자 코스예요. 그냥 저 위에서 여기까지 쭉 내려갈 때 진짜 상급자예요. 슬로프야. 딱 여기다 인공눈 딱 뿌리면 스키장 슬로프네. 아, 씨, 내려가는데 다리가 아프네. 어쨌든,
역시 길터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쿤이가 길터뷰 하잖아요. 아유, 쿤이가 길터뷰를 하는데, 아, 저는 누군가 BJ, 누군가랑 같이 안 하면 제가 길터뷰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명동 가거든요? 내일은 명동을 가는데, 내일은 명동을 가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내일 명동 엄청 일찍 가서 길거리 인터뷰를 좀 할까? 아예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쏜살같이 명동으로 나가가지고, 어쨌든 생각은 자유. 그렇고요. 자, 미션은 실패. 미션 페일. 어디로 건너갈까? 이쪽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미션은 실패. 아, 손만 얼었어. 네, 그냥 학원 들어갈게요. 아니, 나름 그래도 20분 넘게 방송했는데 어떻게 그 화교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이제 미금역까지 가네, 첫 버스는. 미금역 신분당선 뚫렸다, 이건가? 평생교육진흥원? 어? 영화 컨텐츠 학과? 아, 제가 아는 그 강지영 선생님하고 다른 분이다. 아, 강진영 선생님이구나, 그분은. 됐고, 아니, 왜냐면, 제 선생님들, 이름이 비슷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확 벗겨져. 3단계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민머리로 와. 길고양인데? 고양이들 언제부터 단국대가 고양이들의 천국이 됐을까요?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죽전에? 자, 이쪽으로 건널게요. 가급적 신호등이 없는 쪽으로 최대한 많이 건너줘요. 그래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 헐, 잠깐만. 여기 탐탐 나 학부생 때 많이 왔던 데인데 왜 없어졌지? 여기가 탐탐했던 데였거든요? 아니, 여기가 내가 학부생 때 얼마나 많이 왔는데 없어졌어. 그렇다고 하고요. 아, 아우씨, 손님
들어와서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다고. 이게 건물 사이로 들어오면